안녕하세요. 양력으로 새해는 처음 뵙네요. 새해도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기원절 중심으로 일자로 가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새해 2016년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 11월, 오늘이 이제 11월 말일인가요? 음력으로는 그러니까 12월 달을 한 달을 남겨놓고 천일국은 남았지만 그 보내는 해가 양의 해예요. 양, 그죠? 양의 해도 다사다난하지만 내년에는 천력으로 하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은 원숭이띠예요. 아버님, 참아버님이 원숭이띠셨어요. 올해 양은 참어머님은 양띠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해가 왔다. 아버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년이다. 여러분들 원숭이 하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영리하다? 여성으로서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 느낀다면 원숭이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모성 본능이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성 본능이 강한 것이 원숭이예요. 그리고 다산을 하고 모성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오랑우탄 같은 경우 아기를 낳으면 남자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쓴놈들은? 근데 이 암놈이 다 키워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 키우고 있을 때 그 다른 동물이 와서 새끼를 잡아가잖아요. 새끼를 잡아갔어.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가서 도망간 곳을 어미가 100일 이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찾아갔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새끼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단장이란 말이 나와요. 단장.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가장 아픈 고통. 단장의 아픔을 아느냐. 그게 뭐냐면 창자가 잘라진 거. 창자가 끊어졌다? 끊어지라 그래서 그걸 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 단장이란 말이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타 동물이 뺏어갔어. 그래서 그 새끼를 찾아서 찾아다니다가 이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래 왜 죽었나 원인을 규명을 하려고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을 찾아. 먹지도 않고.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다. 이 단장이란 말이 원숭이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의 해다. 병자는 뜨겁다, 붉다. 그런 저 병은 저 십이간지하고 또 뭐야? 내가 사주를 볼 때 나오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십간 밑에 십이 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신년이다 했을 때 그 뜨거운 그래서 붉은색 병이라는 게 붉은 병무 이것이 다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병무 그것이 붉은색이에요. 붉은 적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 붉은 원숭이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라는 말이 그냥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한국말로 정치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초청 여성 지도자 신년 할애회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그 여성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신년이 왔으니까 신년에는 우리가 서로 믿고 믿을 신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신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저 사람들은 병신년 원숭이의 신자를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병신년 신자는 믿을 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언어로 했을 때, 아, 믿음으로 신나게, 달리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신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아, 신. 우리는 저 마음 신변에 하나님 신자 있잖아요. 신. 응? 아,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드러내는 해가 병신년이겠구나. 그 이제 그 누구야? 여성부 장관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저 믿음으로 신나게 달리는 한 해를 만듭시다. 표현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천주국 백성의 사명이겠구나 하고 순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해이기도 아버님의 원숭이 해이기도 하지만 그 사주로 볼 때는 원숭이의 신자는 외로울 고자예요. 쥐따 쥐 자자다 하면 자축인 말때 자는 독자기 쥐띠잖아요. 축하면 소띠고. 인, 뭐, 그럴 때, 그, 원숭이띠는, 그, 자다 하면, 육식갑자를 풀어서 사주를 풀때 천귀다, 그래, 귀할. 그래서 쥐띠 인생은, 태어나는 운은 귀한 운세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천귀다. 그런데 사실은 원숭이는 천고예요. 외로울 곶자로 출발하는 것이 원숭이띠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참부모님이 원숭이띠로 출발했을 때, 사탄 세계와는 관계없이 띠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냥 신으로도 볼수 있지만, 아, 세상 사람 얘기하나 보니까 믿을 신도 되고, 하나님 신자도 되고, 신난다는 그 신도 되고, 기쁠 신? 그러니까, 야, 대단히 고뇌하셨겠구나. 양띠는 기를 양? 그러니까 어머니 형은 양띠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섭리와 맞춰보는 거죠. 그건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기대해 보셔야 되지만, 그리고 1월 7일 날이었죠. 올해, 어머님께서 천정궁에 부르셔서, 신년 할례회가 있었어요. 그래, 교구장 부부들, 기관기업체장, 일본 저 교구장들, 그래가지고 부르셔서 신년 할례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머니께서, 아직은 우린 천일국 4년, 그러니까, 4년이 오지 않았잖아요. 천일국 3년, 오늘이 9일이죠. 9일이니까, 오늘이, 응? 28, 그날이 28일이었네. 오늘이 그러면 11월 30일이네요. 그러니까, 천일국 3년 11월 28일, 이제 금요일, 그때, 이게 목요일이야 뭐야 날짜 요일은 안 써놨네 안 써보세요 오늘은 30일이고요 목요일 여기 있습니다 목요일 서스데이 목요일 날 어머님께서 초청을 해서 신년 할애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님은 오전 9시까지 10시에 어머님이 등단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찬 떡국 먹고 그러고 대통령 초청 신년 할애에는 오후 대통령이 3시에 나와요. 그래서 2시 반까지 입장 완료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머님 신년 할애에 문 앞으로는 보지 않고 나와가지고 초고속으로 달려서 2시 반까지 입장을 해서 대통령 신년 할애에까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날이 신년 할애의 7일 날,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지, 하늘도, 사탄도, 그렇게 이제, 어차피 복귀된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신년 할애가 있었는데, 아버님 참부모님 성탄을 맞이해서, 그 가사를 못 들었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어머님이 작사하신 노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참부모님 성탄을 맞이해서 온 누리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부모님 성탄을 작사를 해서 미국에 작곡하는 우리 식구 글리 보내가지고 그 식구가 오페라 스타일로 그러니까
같이 합창하는 곡으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러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찬미하세 찬양하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참부모님 성탄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천지만물 세계만민 오생인족 뭐 이렇게 가지고 찬미하세 찬양하세 뭐 할렐루야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합창곡으로 어머님이 작사하신 거라는데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성탄을 기해서 그 노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가사를 다 못 적었어요. 왜? 대통령 하례식에 가야 되는데 막 시간이 막 겹치니까 마지막에 어머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고 어때 가사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축복가정들이나 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은 참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날 도착해서 각 기관, 협회, 한국협회, 일본협회, 그리고 여성연합, 또 UPF, 그리고 기관, 일화, 용평, 또 어디 했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 기업체라고 그런 보고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2016년 비전에 대한 거. 2016년에 무엇을 해서 2020까지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조국 정착을 이룰 것이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나오셔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100% 내가 이번에는 못 적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왔으니까 어머님 말씀 적은 대로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2020 희망찬 중단 없이 발전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들으니 나도 기쁩니다. 이제 다들 뭐 2020까지 어떻게 해서 국가복귀를 하겠다. 그 비전이 참 계획을 잘 세웠더라고요. 근데 오차가 있지 않고 하나하나 일어나가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제 잘 세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오면서 소망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에 어머님이 그 모세 노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삼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400년간 노동 고역살이라고 하지만 종생활이에요. 종생활을 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을 때 모세를 세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에서 왕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두 살 밑에 영아 중에 산파를 시켜서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엎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나이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를 받았던 그 유모 그 받아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엎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죽든 살든 내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서 히브리족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옷 강포 애기가 싸는 보세기는 달라요 칼라가.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서 강에다 던졌는데 그게 뭐야 로마 궁궐로 들어가가지고서 공주가 애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그 보세기를 갖다 감추고 유대 후손이면 안 되잖아요. 이 애기 한 살도 안 된 애기니까 알 수가 있겠어? 혈통이 중요한 걸 몰랐죠. 그 공주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키운 거 아니에요, 아들로. 근데 자기가 낳았다고 하려고 하는데 젖이 나와야지. 지금같이 우유가 있었으면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가 없으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은 거야. 그걸 기다렸다가 유대의 저기 모세의 생모예요. 모세를 낳은 생모. 그러니까 모세를 낳아서 번졌으니까 지금 젖이 얼마나 불어가지고 잘 나오겠어.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고 가서 사실은 친엄마가 젖을 먹여 키운 거예요. 가서 키울 때마다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요 유대민족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그것을 암암리에 마음먹은 거 젖을 먹이면서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게 심정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님의 말씀과 혈통을 우리가 생각해서 들으면은
아버님은 인류 역사 이래 사탄의 혈통을 하늘의 혈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주 하나 먹었다 그래서 바뀌었다. 믿음을 못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축복 가정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고개를 깨우깨우티야 축복 가정이.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선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강했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성주를 한번 먹었다. 그거는요 완전 구원이에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 성주를 하나 만들어내기까지 기도와 정상으로 사탄을 분별해서 성주를 탕감 조건으로 해서 축복 가정으로 뺏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작전과 사탄과 그 분별하는 노정은요 아버님이 피땀 눈물 모든 옷고를 치르면서 찾아온 게 성주예요. 아버님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조건을 했던 것이 성주였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2세들은 여러분들의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입장에서 100% 분립생활을 했으면 원리적인 생활원리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사람이 됐죠. 근데 오만 가지 생긴 게 왔다 갔다 해. 왜? 애굽에서 살았던 미련이 있어. 살았던 습관이 있어. 행동이 있어. 근데 그것이 갑자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혈통과 하늘의 습관과 하늘의 주관으로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꿔야 되는데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분립 노정을 가게끔 아버님이 후편 원리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면 사탄이 분립된다. 성주를 마셨기 때문에 근본 원죄가 없으니까 사탄이니까 큰 사탄이는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나 연대죄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복귀 원리를 아버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우리가 밟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정에나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2세 혈통에까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립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는 우리가 2세나 축복가정 삶은 세상 삶하고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본연에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매진을 해야 돼요. 거기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천일국이라는 목적이 아버님이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딴 데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환경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하고 계산이 관계가 없어. 우리는 다 천일국을 이루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언덕길도 바다도 강도 건너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안내할 때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머님이 성경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유대 민족이 모세를 몰라봤어요. 모세가 자기 혈통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데 가면은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아랍인들이 응? 로마 병정들이 로마인들이 저기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 벽돌 쌓고 집 짓고 하는데 막 때리고 응? 그러면은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로마인들은 종살이하는 유대인들 감동만 해요. 근데 말을 타고 순례를 나갔다가 모세는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민족 동족을 때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로마 왕자로 지금은 자라고 있는데 로마 병사를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을 핏줄 정의롭게 사랑하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을 뚫고 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거기서 400년간 교역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대군이에요. 60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한 남자의 가족
아들, 딸하고 부인하고 해서 4배로 쳐요. 그러면 240만. 성경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여자는 안 올라가요. 아들, 딸들도 여자아이는 요즘 우리 한국,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이나 족보가 있는데 우리 한국 족보에도요, 여자는 안 올라가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왜? 혜화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노정이 끝나야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요. 여자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성장시켜서 어머님을 해방해서 92년도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여성, 여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시대를 만든 거예요. 92년 이전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격이가 여성 격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 한여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족부에는요, 여자는 성 하나, 자기 성 하나, 이름은 못 올라가요. 아무개의 부인이 어디 청주 한시다, 어디 남평문 시다, 뭐 남양문 시다, 이렇게 아주 성만 올라갔죠. 이름 자체를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을 해방하시면서 여성을, 전 인류의 여성을 해방하시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성 격에 대우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서 남편하고 여자가 앉는 자리가 달라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잖아요. 92년도 이전에는요, 저는 어려서 클 때도, 우리 이제 3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에 밥을 놓고 먹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겸상을 차려드리죠. 할머니하고 손자들하고 밥상을 그 다음에 차려줘요. 지금 식탁 문화가 아니고 밥상 문화였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들, 우리 딸들하고 엄마는 이런 오봉이라고 알아요? 오봉. 일본 쟁반이죠. 근데 다리가 달린 것은 아니고 그때는 다리가 없는 거. 그거를 땅바닥에 넣어놓고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급할 때는 부엌에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왜 여자는 이렇게 땅에서 먹어야 돼? 그 말을 못하고 컸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나도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컸기 때문에 가끔가다 내가 우리 향은이한테 너는 여자잖아. 집 청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일요일날 오빠랑 같이 하려고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거 봐라. 무슨 오빠야. 오빠는 직장 생활하고 바쁘시고 남자가 집안 청소하냐? 집안 청소는 네가 해야지. 엄마 생활이 똑같은데 왜 여자만 해야 돼요? 내가 밥을 했으면 설거지는 오빠가 해야지요? 우리 때는 여자가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지. 왜 오빠는 안 시켜요? 그러고 맛있는 과일을 밭에서 따와도 오빠들부터 주고 남동생부터 줘요. 여자는 나중이에요. 그렇게 하던 시절이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해방되시고 아버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성 해방을 탕감노정을 치르고 시켰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계의 여성들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날 잠실운동장에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로 세우고 어머님이 내 남편이지만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입니다를 선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구축된 날이에요. 여기에 여성연합 회비 안 내시는 분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역사적인 한이에요. 그러고 아버님이 그때서부터 여성연합 회비 10,000원을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중앙에서 6,000원 쓰고 지부에 4,000원 가지고 여성들 해방운동, 인류의 여성을 해방했다는 얘기는 아들, 딸도 해방되고 인류가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을 닦으신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역사적인 한을 알으면은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종에서 사람으로 더더욱 축복과정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들은 뭐 되지만 딸로서 자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거는 응?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회비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과정이나 그런 분들은 한 달도 미납된 게 없어요. 그 한을 너무 잘 알으니까. 근데 그런 역사적인 한을 모르니까 어? 어린 가정들이 오히려 회비를 안 내는 거야. 우리 천복궁에 여성연합 회비 내는 사람이 247명?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선물을 650개를 샀는데 모질랐어요. 그 얘기는 역사적인 한과 그 정점, 그리고 그거 해야 될 날, 왜? 그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뭐에 쓰든 말든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대가예요. 그래서 세계 여성들을 해방하고 그렇게 인류를 찾아서 어머님이 총재로서 다니는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광야 그 탈출시켜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요, 오직 가나안 땅. 왜? 아버지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를 가면 우리들이 하나님 주권으로서 치리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 수 있다 해서 유대민족들을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찾아 나갔던 그 노정을 10년 전에 제가 갔었어요. 교장님이랑. 근데 거기 기사 드라이버니까 찾아가지 모래바람이 한번 싹 하면 도로가 없어져. 근데 기사는 어떻게 가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갔을까? 응? 끝도 끝도 10시간을 타고 가도 사막이야. 모래바람만 일어. 그래, 르비딤이라는 데 도착하니까 야자수 나무 몇 개 있고, 응? 집이, 움박집이 몇 개 있고, 모세가 응? 아론과 훌을 중심 삼고, 아미멜렉족과 싸움했던 곳, 그 산에 돌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아이가, 교장님 설교 중에도 한번 나왔지만, 응. 우리가 볼 때는 자기는 그때 한 10살 됐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한 5살, 6살 아이도 안 돼요.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거기 코스가 너무 난 코스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지도 않아요. 우리 버스가 한 대가 도착했는데, 잽싸게 오더니, 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돌산으로. 그래, 그 산 꼭대기를 저 사람이 왜 나라고 따라 올라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 맨발로. 거기를 안내하는 거야. 그래, 거기 갔다가 내려와서 차 옆에 오더니 완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안내해줬다 이거야. 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10여 명 있어요. 집들이 거기 한 10여 채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공부를 배웠겠어요. 문화생활의 환경을 받겠어요. 그 사막지대에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완달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엄마 아빠인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응?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막 가운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조상들 관계죠? 그래가지고 그거 안내만 하고 있고 응? 몇 번이나 오겠어요. 관광객이 그 코스에. 근데 거기만이 샘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 광야를 걸어 응? 200만을 들고 갈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천복궁에 일요일 날 예배 인원 주일학교까지 다 해서 2,400명 오죠. 그 오는데도 응?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아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성전에서 교장님이 지금은 마이크도 좋죠. 말씀을 해서 듣는 프로테지가
아기가 빽빽 운다 그래서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 있고 밑에 있고 응. 설교 제목은 그냥 한 마디도 못 들고 성전 이 사랑꽃 내에 와서 돌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더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 때 응? 200만이 처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보이겠어? 오다가 길에서 독수리밥이 된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광야 모래터에서 죽으면은 독수리가 와서 파먹는 거야. 그 사막지대인데도 독수리는 있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오면서 소망은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이 축복한 땅 가나안. 힘들고 생명을 걸고 광야에서 옆에서 할머니가 죽어가고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거 보면서 시체를 버리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가나안. 목적?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체를 넘고 넘고 가면서도 어? 눈물과 감사함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언제 가나? 며칠이면 가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참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적점이 뚜렷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했죠. 모세는 반석 이타로 말미암아 혈기. 본연의 땅에는 혈기가 없어요. 오직 긍정의 힘, 칭찬의 힘만이 있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라는 얘기는 타락함으로 받았던 사타락성이에요. 그래 그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보여.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한 발짝도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한테 빌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발 한 발이라도 디디고 죽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갈 수 없다고. 분별되지 않은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권,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한 이세권이 들어갔는데 응?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입성 후에 뿌리를 못 내렸어요. 왜? 일세권이 가나안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너희들 왜 가나안 가려고 그러느냐? 부모들이 축복했단 하나님의 축복했단 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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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가나안 가야 되나 봐. 대답 따라왔어. 근데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키가 장대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니까 미루나무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광야에 오면서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다 쪼만하고 피부도 다 까칠하고 그런 상황에서 왔어요. 근데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 얘기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어머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광야 시대를 달릴 때 가야 되는 가나안에 가는 건 목적점이었어요. 근데 가서 무엇을 이룰까? 중심을 세우지 못해서 사탄이 침범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응? 거기 가나안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만나서 그 성공해서 하나님의 천일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거기까지 가르쳐주지 못했죠. 가나안만 가자. 가자 가자. 그렇게 또 모세도 가자 가자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하자고 설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광야를 그렇게 40년간 끌고 가다 보니까 막 죽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타락한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중심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입성해놓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을 세우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번 주셨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냈다. 유대 민족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유대 혈통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입상에서 모시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책임을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2000년간 통일교가 우리가 한국 1910년,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될 때 이스라엘도 해방됐잖아요. 대한민국의 제3이스라엘권이 해방될 때까지 유대민족들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죄로 그 후손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어요. 비참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IS 뭐 해가지고 계속 그 불구덩이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죠. 아버님께서 엄마가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부모님 섭리 역사에 복귀 섭리 종교를 보시고 아버님이 복귀 섭리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새로운 길 열어주셨는데 정착, 천일국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 2020에 천일국 정착이 목적이에요. 하늘 주권, 국가 복귀를 우리 당대에 책임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 책임 못하면 탕감이 따릅니다. 누가? 우리 후손들이. 참부모님께서 직접 양육 교육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섭리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황송한 자리. 그냥 온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럽고 황송한 참부모님을 모시고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는 책임이 따릅니다. 73억 인류는 참부모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70억으로 했는데 어머님이 다 세계 평가를 인구 조사를 보셨는지 73억 인류는 참부모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한 가족 결심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버님은 One Family Under God, 인류 한 가족의 캐치플레이로 다 축복하고 가셨죠. 아버님이 120개국 이상 순회하시고 우리 선교사를 194개국에 파송하셔서 73억 인류가 참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아버님은 다 섭리를 종결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한 태도가 분명해서 여러분의 행적, 실적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버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행적과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요즘 기후온난화로 세상이 힘든데 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세상에 IS나 막 기후온난화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이런 모든 해결 방법은 참부모님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다 나오죠. 우리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성탄을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인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현현하셨고 이미 아버님은 영계를 가셨는데도 지금 참부모가 왔던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주셨던 말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역자방, 전복궁의 사역자방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그 추운 비바람이나 보라나 어제 그제 얼마나 추웠어요. 그 추운데도 나가서 자서전을 나눠주고 그 말씀 3부슴 피치를 외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과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얼굴을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10개월 전하고 지금의 모습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행적과 실적. 어떤 실적? 그런 건 여러분들 반드시 일기를 쓰세요. 오늘 영하 10도, 몇 도에서 나가서 3분 스피치를 어떻게 외쳤을 때. 사역자방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자서전의 일기로 남아주시면 축복가정들의 행적이에요, 행적. 사도행전은 게임이 안 돼요.
사도들의 예수님 시대에 그 행적은 그들은 개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요한, 베드로, 열두 제자들 개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은 개인이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여인 우리가 그렇게 3분 스피치를 외치면서 자서전을 나눠주고 아버님을 증거했던 그 행적, 실적, 그렇게 나눠줬던 행적은 머지않아 실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많이 나타나 보이는 실적이 믿음의 아들, 딸이 주주주주 따라 나오는 실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자체에 몸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마음이 중심에 서서 분별돼서 여러분들이 성숙된 모습,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된 모습으로 쓰잖아요. 그때서부터 물 붓듯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를 찾기까지. 아버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를 찾기까지 천주주간 바라기 전 자아주간 완성하기 위해서 눈물이 온 몸을 다 적시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고향의 길을 통해서 행적이에요. 천일국의 내 개인 아무개의 행적이 아니고 축복 가정들의 행적이에요. 왜? 남편과 아이들의 갈 길을 여러분들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열두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왔다. 얼마나 외쳤어요? 유대 나라. 몇 시간이면 이스라엘이요? 하루 종일도 안 걸려요. 한 이 용산구보다도 작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외치고 다녔겠어요? 그래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부지역 특히 광명 또 천호동 아차산역 이렇게 활동하는 거 봐봐요. 아버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축복가정의 삶의 자리는 그거예요. 아버님의 성탄, 부모님을 알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셨던 말씀, 그걸 외치잖아요. 그런데 외칠래도 외칠 수 있는 원리를 선포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3분 스피치, 그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천복궁은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아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51도 중심축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축이 전 운세가 51%만 도르면요. 순간 돌아버려요. 왜? 이 미디어가 카톡 하나로 전 세계가 돌아버려요. 이렇게 생활을 위해 말씀했던 것이 어떤 건 어제 장 팀장님이 저걸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주시잖아요. 내가 아 그거 부담스러운데 난 천복궁의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용인인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올리면은 내가 성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나도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말씀이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분별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냥 나간 게 나가면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분별해서 듣겠죠. 다 뭐. 근데 2,000명 이상 시청한 게 많아요. 근데 누가 2,000명이 시청을 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저께 밤에 일본에 있는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천복궁에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선교사들이 한복을 입고 안내하는 걸 봤대요. 그 동영상에서 봤나 봐요. 교구장님 설교를 보다가. 그래서 지금 일본 동경교회가 안내자가, 일본 교회는요, 어서 오시라고 안내자가 없었대요. 나는 일본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나오면 나오는 거였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내자가 서 있대요. 천복궁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도 안내하자. 그래가지고 안내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걸 봤는지 몇몇 사모님이 사모님 한복 어디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그러고 저한테 교구장 사모 몇 사람이 문의가 와요.
천복궁에 그 한복 입고 안내한 것이 너무 은혜롭게 보였던 거예요. 여기가 축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며느리의 삶이죠. 그게 얼마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미미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것이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정점을 이뤄서 악주권을 선주권으로 바꿔놓는 여러분들이 기폭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일국의 국민이 돼가고 있죠. 언제냐면 1월 13일이 2월 20일이니까 기원절 4년, 이제 3주년이 시작되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되게 그 정성 드리는 사람들은요. 한 달 전이 아니고 100일 정성부터 우리는 천 기원절을 막기 위해서 지금 참부모경을 훈독하고 있어요. 천복궁은. 여러분들이 새벽 훈독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천복궁은 기원절 3주년을 막기 위한 정성으로 참부모경 훈독을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기원절 3주년을 막기 위한 특별 정성 새벽 훈독회예요. 그래서 지금 참부모경을 훈독하고 있는데 1월 13일 전에 참부모경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정성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일 전부터 이미 출발이 됐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아 우리가 새벽 훈독회에 참부모경으로 100일 정성을 드리고 있다는 알고 있는데 내가 동참 못하고 같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부모경을 이제 거의 한 번 다 읽어가나요? 미처 책도 못 사서 못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참부모경을 못 읽으면 지금 이제 40일 남았죠. 12월 달부터 기원절 따지면 이제 40일을 놓고 그 전후는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체 목적은 천복궁의 전체 목적은 100일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기원절 3주년까지. 근데 내가 100일 정성에 같이 합류해서 제대로 정성이 안 됐다 생각이 되거들랑 40일 정성을 해서 내가 하루에 매일 훈독회는 못 간다 하더라도 훈독회 정성이 천일국의 마지막의 조건이죠. 왜? 천일국의 재산의 조건은 원리와 말씀이에요. 원리화된, 말씀화된, 말씀 실체화된 아들, 딸을 하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실체가 돼야 되는데 원리를 알아야 말씀 실체가 되죠.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은 살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3분 스피치를 그나마 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못 외워도 좋아요. 와서 화요일에 들으면서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계속 듣기만 했잖아요. 들었는데 어느 한 날 가서 내가 얘기가 돼요. 들은 것만 가지고 보기만 했죠. 보기만 했는데 그대로 순서로 외우라고 하면 앞에서 못 외워.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들은 걸로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우리가 개성체잖아요. 저 한 우리 식구님은 축복가정 한 딸은 애우는 암기력이 특출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기는 잘 안 되는데 말하는 스피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표현해도 그 사람이 하는 건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뿅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건 못하는데 봉사해서 감동을 줘서 하는 게 있고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항상 내가 자녀들 교육이나 여러분들을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나는 틀리고 저 언니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축복과정은 개성진리체에서 다 옳아요. 다만 나와 다른 것뿐이에요. 저 언니는 나는 세모형이야. 저 언니는 동그라미야. 저 언니는 네모형이야. 형이 달라요.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세모형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나가는 건 잘 나가. 근데 둥글둥글 이렇게 타협하고 사랑으로 언니 안아주는 거는 여기 소름이 돋아서 못해. 응? 그러고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 간지러워.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괜히. 그게 타고난 조상관계의 그 성격들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아버님 같이 응? 막히는 데가 없이 구형운동을 할 수 있게끔 원형체 응?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공명권에 살아있는 20, 그러니까 아버님은 공명권에 계시기 때문에 360도를 도시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을 만나보고 와서 아버님이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공명권이니까. 아, 요번에는 나가 아버님 욕을 닮은 것 같다. 응?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의 본성과 가까워졌을 때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 닮은 꼴이 있으니까. 닮은 데가 있으니까. 사람은 나하고 닮은 데가 있어야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정도 심정도 가까워지고 통하죠. 닮은 데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 73억을 하나님을 닮게 개성 진리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인류의 목적은 나도 그런 공명권에 열두 자녀를 낳았더라면 열두 성품을 다 통하기 때문에 다 누구를 만나도 부딪힘이 없는 완성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하나 둘 낳고 안 낳았잖아요. 그건 큰 실수인데 어? 그래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비유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전도활동을 하잖아요. 전도활동을 하면서 욕도 먹고 어? 모함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공명권으로 누구나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소통하지 않으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갔는데 안 통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육신 쓰고 있을 때 그 환경을 만들어놔야 영계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소통해야죠.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소통하는 방법. 타락했다는 얘기는 단절이에 단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대화만 단절시킨 게 아니에요. 환경과 문화를 다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탕감복귀 노정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래, 다 통할 수 있게. 그래서 아버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사랑덩어리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땐 미운 사람인데 아버님은 장점만을 보세요. 어머님도 같아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매력이 있어요. 다 보고 듣고서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참부모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육신 쓴 참부모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함께 살았던 응? 진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응? 참부모님이 직접 응? 양육하고 교육해준 영광과 항성한 자리에 있는 섭리 역사의 중심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섭리 역사의 중심자리야. 중심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걱정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2020 비전 더 앞당겨서 섭리가 성공될 것입니다. 원리가 우리가 심정과 원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기죠. 지금 기원전 이제 4년이 다가오잖아요. 4년, 5년, 6년, 기원전 7년이 돼야 2020이죠. 그때 되면은 복귀된 나라가 7개 이상은 나오겠죠. 어떻게 될 것이냐? 영육계가 한 번 흔들으면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 역사하면 응?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시대가?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꿈꾼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건강도 나는 이번에도 참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공적으로 책임져주면 하늘이 함께해요.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사역자로서 전도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마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어저께 내가 일본 이제 한국에 있는 식구고 그 남편은 일본에 있대요. 그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남편이 일주일 전에 우리 교구장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구장님 이름은 알죠. 세계에 저기 동영상으로 교구장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박정호 교구장님에게 전화를 해드려라. 그러면서 건강, 혈압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안 좋으실 텐데 빨리 병원에 가셔서 건강 체크 좀 하시라고 전해드려라. 박정호 교구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전화를 왔대요. 부인에게. 근데 부인이 그 남편 말을 믿고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화했느냐고 남편이 자꾸 전화 오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했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무실로 와가지고서 거기 우리 이제 직원이 받았는데 내가 마침 사무실에 있는데 그럼 교구장 사모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인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교구장님 건강하신데 별일 없으시죠? 저는 교구장님을 뵌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죠. 응? 근데 이제 실제 가까이 뵌 적은 없지만 교구장님을 통해 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응? 박정호 교구장 하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함은 듣고 멀리 먼 빛으로는 뵀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그런 식구예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늦었지만 남편한테 혼나고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구장님은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감기를 한 번도 나 축복받고 알아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라스베가스 갔다 오고 막 청평으로 뭐로 막 계속 바빴죠. 바빴는데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목이 붓고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자 내가 먼저 옮겨가지고 내가 감기를 딘탱 알았는데 응? 우리 김우라 선생님 치료로 나는 병원 한 번 가고 났어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은 그 치료를 그 해피헬스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나 해피헬스로 나 그렇게 병원 가야 되는 거 나 침도 안 넘어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약 안 먹고 김우라 그 해피헬스로 났어요. 근데 김우라가 일본을 가게 되니까 교구장님은 해피헬스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내가 받은 대로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견디겼는지 사흘 나흘 지냈을 때 병원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 코 이런 데고 뭐고 축농증세야 뭐야 뭐 목이 다 아파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멀쩡하게 또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막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서 나보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훈독해. 훈독을 나보고 하라고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나도 목은 사실 아픈데 그래도 이제 먼저 일찍 아프고 내가 좀 저기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냈는데 그게 아프기 시작하기 전 이미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한 날 이미 일본에 계시를 해서 그 사람은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죠? 어떻게 보면 다 투명한 세계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몇 사람.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두 분이 교구장님 건강 안 좋으시죠? 조심하세요. 라고 열심히 병원 다니시라 하는데 교구장님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안 가세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는 놓지 말고 약으로 달라고. 절대 주사 안 맞으시죠. 그래 이제 약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약을 잡수시고 이제 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저께 여러 가지 뭐 문병 다니다 보니까 병원이 문이 닫았다 그래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번 갔다 왔지 병원. 병원 한 번 갔다 오셨는데 지금 이제 버티고 계시지만 그때 감기인데 아주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다 공명권이에요. 서로가 통하려면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감기 걸렸다 해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일본에서부터 아플 걸 알고 병원 가든지 뭐 건강 체크하시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생활권, 한
한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원리적으로 말씀 실체화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염려해서 누가 하더라도요.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휼해가면서 살아야 신나죠. 그래서 그것을 체휼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모님은 자서전같이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썼던 천일국의 백성들의 행적, 이것은요 역사를 두고 그 이상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손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상속, 심정 상속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자서전 일기장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10년을 모아놨다가 아이에게 너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3이 있다. 전도하면서 나눠주면서 누구 생각을 하면서 나눠줘요?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아들, 딸 생각을 해요. 사모님이 아들 셋 군대를 보냈지만 우리 막내 아들 군대가 있을 때 내가 대전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역에 제가 서울을 의장회의나 회의 때문에 자주 오게 됐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서울역에 오죠. KTX 타고. 근데 서울역에 오면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군인이니까 군인만 보이는 거야. 저 부대가 우리 아들 부대에서 온 애가 혹시 아닐까. 그러고 군인들이 거기 이제 휴게소가 있잖아요. 서울역에.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다 우리 아들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은 많이 닮았네? 그러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역에 가보면요. 군인이 덜 보여요. 다 제대했거든. 안 보여요. 똑같은 숫자일 건데. 그 얘기는 나와 관계가 되었는데 사람은 정성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와 참부모님을 내가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늘도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교자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나를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졸졸졸 아버님 엉덩이에 졸졸졸 따라다니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염려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대견해서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닌다, 지금 말씀을 외치고 나가서 그 추위에 활동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하늘이 함께하지 않고 누구를 함께하겠어요? 그게 재산이에요. 근데 사모님 그렇게 전도활동 열심히 하고 활동했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그 느낌 같은 게 계시가 막 내려요. 그러고 그럴 땐 꿈에 여러분들이 힘들거려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있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든 어머님이 나타나시든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체율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을 중심에 세우는 그 고통을 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참부모님을 여러분들 심정 가운데 뿌리 내리게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교회 처음에 들어오면 시키는 것이 희생하고 봉사하십시오. 봉사부터 시켜요. 축복 가정들도 축복받으면 3.1 행사에서 가정 출발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을 갖기 전에 사회를 위해서 임지부터 나가십시오. 그래서 보다 더 큰 가치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늘을 함께 모시고 가정 출발하게. 왜? 하늘을 모시고 출발해야 그 혈통이 가치 있는 놈이 태어나지. 아버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자마자 가정 출발해서 살았어 봐. 타락성이 내가 바글바글한데. 그걸 이세인데 이세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옛날에 한남동에서 헌신하던 언니들 이세예요. 이세인데 1호로 이세인데 1세하고 매칭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 전 축복 가정들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세를 1세하고 매칭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버님이 1세하고 매칭을 해주시면서 1세 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너는 오늘부터 2세다 그러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법이죠. 우리가 축복가정 된 것도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주하고 축복가정이 된 거지 우리가 죄 없다는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1세가 2세 된 사람들의 행적을 알아보니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한남동에 부모님 부르실 때 혼독해도 안 빠지고 정성이란 정성은 우리 2세보다도 더 많이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깊은 심정의 세계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2세들 1세하고 매칭해도 된대. 엄마들이 막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무슨 2세가 1세하고 매칭을 해도 돼. 혈통이 다른데. 이 1세가 심정권이 지금 2세가 자녀님을 통해서 만 33세가 지나면 1세하고 결혼을 할 때 청평 40일 수련을 받으면 2세로 복귀돼.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40일 수련 받으면 그래도 말씀과 원리와 그걸 세우잖아요. 그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남자가 섹시 하나 얻자고 남편 하나 얻자고 40일 수련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도 다 그만두고 34살이면 직장 생활 한참 할 때인데 팽개치고 와서 수련 받기 쉽지 않죠. 2세 복귀가 적은 가치로 가게 해준 것 같지만 40일 수련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심정의 공명권으로 살 수 있게 너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 자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해놨을 때 후손들이 나중에 그걸 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의 직계 후손이 못 보면 그것이 박물관에 빛이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일기장이에요. 아버님이 90년도 지나서 2000년도가 지나면서 전 축복가정에게 자서전을 쓰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축복가정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나를 다 자서전을 써라. 그래 2000년도가 지나면서 다 증언집이나 뭐 자서전들 출판기념회를 몇 분이 하셨죠. 원로들이. 아버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전에는 자서전을 쓸 수가 없었죠. 평화를 사는 세계인 아버님 자서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았다고 자서전을 내. 근데 아버님이 쓰라고 하셨어요. 2000년 지나면서. 왜? 역사의 중심에 섰을 때 자서전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서 인류가 가야 할 방향, 인류가 참부모님을 바라고 천일국에 이뤘을 때 천일국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갖춰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후에 천일국 4년, 3주년이지만 4년, 천일국 4년을 맞이하죠. 어제 공문을 보니까 천일국은 13수예요. 그죠? 해마다 천일국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정당 탕감원금이 13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40여일 남겨놓고 이번 주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1위로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놓고 출발하세요. 천일국 4년을 맞으면서 아버님 3주년을 보내잖아요. 성화 3주기하고 처음 맞는 천일국 원년과 같은 가치예요. 하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지난주가 양력이지만 기원절로 따지면은 아직 새해가 오진 않았는데 새해가 오면은 근데 어제도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병원에 가보니까 그 갈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 들어 살면서도 안 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데 가능하면 안 가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항상 좋은 게 아니니까 나는 하늘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던 거. 그래서 새해 첫 주가 되면 지난주지만 새해 첫 주가 되면 건강 감사헌금을 평생을 했어요. 지난주도 여지없이 했죠. 건강 감사헌금. 1년 동안에 내가 까딱하면은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갖다 주기 전에 하나님 병원에 갖다 주는 거 차라리 하늘 앞에 내가 봉헌하니까 지켜주십시오. 누구한테 먼저 부탁을 하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나는 새해 첫 주가 되면 무조건 건강 감사헌금을 해요.
지나고 나서 아픈 다음에 건 감사헌금 하려면 배 아프잖아. 하기 전에 해놓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도 하늘을 모실 때 숫것, 처음 것을 부탁하고 드릴 때 오냐, 내가 지켜주마. 그러니까 크게 지나가지 않고 작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법 기도하면서 세상법으로 보면은 작년 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12월인데 사모님이 양띠잖아요. 양띠가 작년에 우리 55년생들이 회갑이잖아요. 근데 작년 양띠 55년생 회갑도 이제 회갑 나름이겠지만 나 같은 경우 4월생들은 생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양으로 볼 때 밀물이 들어올 때 물이 이제 저기 썰물로 나가는 건가? 밀물 썰물이 썰물이 나가는 걸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는데 조개잡으로 나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썰물 물이 나갈 때 조개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물때를 모르는 사람은 물이 들어오는데 조개 잡는다고 나가면 익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도 천운을 타고 가는 사람은 가능하면 넘어가요. 그렇지만 개인운이 강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운이 강하고 우리 축복가정들은 천운을 타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정운과 개인운은 넘어가요. 근데 천운을 탄다는 게 뭐예요? 하늘 앞에 건강감사헌금이나 먼저 천일국 기원절 오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한다. 이렇게 조건을 세우고 할 때 천운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운으로는 작년 해갑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이제 불교인이잖아요. 절에 많이 다니니까 야, 너 절대 해갑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일생이 한 번인데 밥이라도 먹어야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사 그때 내 해감 날이 어머님이 라스베가스로 불러가지고 그 저기 아버님 성화 천일 대회를 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아버님 성화 천일 대회에 여성 지도자들에게 특별상을 줬어요. 한국에 4명. 그 중에 내가 뽑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앞에 상을 받은 날이 내 해감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할 수가 없어. 한국에 있어야 하죠.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안 하면 욕 먹어. 종족들도 응? 밥도 한 번 안 산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라스베가스에 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주셨어도 되는데 라스베가스로 오래 걸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운 속에 개인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운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운이 기울으면요 그 집은 망해요. 개인운이 내가 운이 너무 좋아. 근데 국운 나라가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했는데 제기 개인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래서 천운을 타고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뭐 신수 보러 온다 운을 보러 온다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복가정들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에 무당한테 가면은 복채주죠. 뭐 3만 원 내라,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하겠죠. 그 돈을 교회에다 감사헌금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주위에 불교 가면은 절에 가서 봐요. 지난 1월 1일 날 우리 형제들이 뭐 절에 갔다고 절에 가서 감사헌금 하고 왔대요. 내가 전도 못한 죄니까 속상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니까 그렇게 신앙이들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가정인데 답답하다고 뭐 한국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한국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간다면 교회에 먼저 감사헌금을 하고 찾아가세요. 그래도 계시가 안 내리거들랑 하늘 앞에 먼저 맡겨놓고 천운이 보호하면은요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가정운으로 개인을 넘긴다? 그건 더 큰 탕감이 따르죠. 그래서 천운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원리 공부를 하고 말씀 실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운의 보호를 받으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성명 철학하는 사람
저도 많이 알고 있죠. 성명 철학하는 사람을. 왜? 우리 아버지가 성명 철학가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철학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걸 많이 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응? 우리 집에 많이 와요. 그거 봐달라고. 1년 원수 봐달라고. 그러고 결혼하는 날 잡아달라. 뭐 이렇게 아버지 계실 때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눈이 좀 돋보기 있으셔야 되니까 야 이거 계산해서 몇 페이지 찾아. 몇 페이지 찾아 하면 옆에서 심부름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주 보는 거 또 토정 비결 보는 거를 아버지 때문에 막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고 아버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배워서 한동안 써먹었어요. 그런 걸 써먹었어요 나도. 근데 이제 지금 그 책을 내가 다 치워버렸어요. 애기들 낳을 때나 낳는 시나 뭐 사주나 애기들 이름 우리 향은이 태어나기까지 그 전에 목회하던 곳에 애기 태어나면 다 이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치워버렸지만 그걸 해보니까 다 부질없다. 하늘 앞에 매달리면 아무리 나쁜 운도 넘어가더라. 하늘이 보호하시면. 그래서 그걸 터득해서 내가 건강 감사원금을 하고 하나의 운세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울적할 때 그럴 때 뭐 자녀 문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걔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해버리고 그래서 넘어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오면은 교회 다닙니까 물어요. 진짜 잘 보는 사람들은 묻죠. 왜? 중심이 서 있는 신앙인은 아무리 안 좋은 애군이 와도 중심 서 있는 신앙인은 애군을 넘어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묻는 거예요.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래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넘어가는 게 쉬워요. 그걸 알아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 같이 축복 가정으로서 참부모님의 천일국의 주관권 내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우리 사주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천운을 그들이 받고 싶어 하죠. 오히려. 진짜 성명철하고 영적인 지도자라면 영성이 있는 무당이라면 알아봐요. 아우 선생님이 오셨네요. 우리 사주 못 보죠. 그게 축복가정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천운을 받고 참부모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참부모님이 나를 놓치고 싶지 않고 찾아와서 함께하고 싶은 나 함께하고 싶은 가정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거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 중심 자리를 찾기까지는요 희생의 대가 종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로 넘겨칠 때 종은 계산하기 좋아하죠. 자녀는 계산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한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6년은 한 주가 지나갔지만 52주예요. 52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16년 한 해 하늘이 나와 함께하는 조건 일요일은 빠지지 않는다. 일요일 10시 반 예배라면 최소한도 10시 20분까지는 와서 내가 준비한다. 응?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더불어 응? 그런 기준을 각자 개인 개인마다 설정을 하세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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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노라 살았노라 목적점을 놓고 중심에 놓고 살았노라 살았노라 해가지고 참 행복했다 기뻤다 그런 마무리의 일기장이 되었을 때 응? 천일국의 행전으로서 역사 앞에 여러분들 것이 재산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만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쓰는 건 내가 죽은 후에 아들딸이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일기장을 쓰는 건 축복가정은 섭리의 중심에서 섭리적인 관점에서 역사성을 두고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의 일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경 신약 역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게 성경이 돼서 세계 일대 제1의 도서잖아요. 바이블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의 일대기예요. 그럼 우리들이 그런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지금 참부모님을 모시고 실제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원절이 온다. 그러면 먼 빛으로라도 실제 어머님을 뵙고 싶어 가는 거예요. 먼 빛으로라도. 동영상?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동영상은 남길 수 있어요. 사모님 말씀도 그래요. 실제 와서 들었던 사람하고 유튜브로 봤던 사람하고 이 사탄 분립권이 달라요. 영적 분립의 역사가 달라요. 그걸 느낍니까? 아버님이 내가 브라질 가실 때 말씀했다고 그랬죠. 청평 40일 뒤로 털어봐라. 그 영 터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나와 눈 한번 마주치는 게 영이 더 많이 털리는 걸 모르느냐. 실체를 모시고 실체와 더불어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재산인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직사도들이 유명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 바울 안 들어가요.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 시대에 살았어요. 핍박하고 욕했어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나타나서 전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참부모님을 실체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뵙고 실제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축복받았다는 증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선 엄마 몇 가정이에요?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진 있어요? 일기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말씀을 접하고 살았던 삶, 그거를 기록해 있는 역사. 난 요새 이제 크고 굵직한 일들만 쓰는데, 한 30년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기장이 30권 이상 있죠. 뭐, 해마다. 그러니까 교회 입교해서 거의 4, 50권 일기장은 있어요. 지금도 가끔가끔은 쓰니까 일기장은 1년에 한 권씩 남잖아요. 딴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열심히 싸가지고 다녀요. 이사 갈 때. 순간순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지금 우리 1대 아들딸이 안 보면 2대 손자 손녀든 누가 역사성에서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 위해서도 활동하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도 내 마음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화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준 11조 목숨 걸고 지키세요. 단 일어나나 가감해서 빼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세요. 그게 물질 축복받는 기초예요. 11조 생활을 정상적으로 3년 이상 했는데 물질 축복이 없다. 아버님이 하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온 거예요. 전체 중에 10분의 1만 바치면 내가 더 축복해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온 거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저기 안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서는. 근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도와줘. 천일국 백성은. 여러분들이 혼독하면은 잘못하면은 아버님은 10에 3조가 나와요. 11조도 못하는데. 근데 10에 3조의 생활은 아버님 말씀화가 되잖아요. 아버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화가 되면 기뻐서 10에 3조로 안 할 수가 없대요. 기뻐서. 누구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부모격에 쓰면은 그걸 느껴질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뭐 필요하고 예쁜 게 있어. 빚을 내서라도 아이한테 해줘요. 엄마 마음은. 그게 10의 3조의 기쁨이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긴 하죠. 그래 아버님은 주고 싶어서 못 사는 그거는 말씀화 됐을 때 하고 가장 기본 룰은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항상 하늘을 중심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러나 걱정 말고 이제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가정이라면 오늘 천성경 천일국의 국민생활을 참부모경에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나갔지만 참부모경을 읽다 보면 천일국의 백성의 덕목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덕목을 갖추기 전에 나를 분별하는 방법, 기본 원리적인 삶, 주일과 헌금생활과 그리고 봉사생활,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오시면 하나라도 봉사하고 가세요. 의자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꽃꽂이에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라도 있어. 그 여기 좀 입구에 들어올 때 이렇게 타일가 한 장씩 있잖아요. 요 한 장이라도 내가 깨끗이 닦고 간다거나 봉사 기준을 하나라도 세우고 가세요. 그렇게 1년을 살아보세요. 365가지의 봉사의 재산이 쌓여요. 이거는 사탄이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성은. 그러면은 하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정성으로. 사탄이가 뺏어가는 건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가 뺏어갈 수 없는 정성.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천가정 정도 천복궁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나 반짝반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분야 먼지가 쌓을 수가 없죠. 나는 안 보이는 곳. 가장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 손이 안 가는 곳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가는 사람. 대전교회 선교사 50가정 정도 교회 구석구석 먼지 쌓이는 데 없어요. 누가 와서 하고 가는지도 몰라요. 언제나 반짝거려요. 그런 덕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활의 봉사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마음 그릇 기쁨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하루 일당으로 돈을 벌잖아요. 몸이 돈은 받았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나타난 계산의 돈과 보이지 않는 재산, 마음의 재산을 쌓은 봉사는요. 봉사는 10시간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들어오면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기뻐. 돈은 안 거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자랑할다. 참 잘했구나. 이제 자기 이름한테도 물어보잖아요. 홍성순 너는 뜻길을 출발해서 살아오면서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후회스럽니? 어떤 것을 되돌려서 계산하고 싶니? 스스로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1년을 보냈다거나 한 달을 보내거나 가까이는 하루를 보낼 때 저녁에도 오늘 하루 너는 어떻게 살았니? 오늘 하루에 계산할 거는 어떻게 했니? 자문자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뜻길을 출발하면서 집에서 출가했을 때 인천에서 경기교구에서 3년간 헌신했을 때 1원도 받지 않고 내가 집에서 돈을 갖다 쓰면 썼지 봉사했던 거 100% 몸마음 헌신하고 봉사했던 재산 그것으로 내가 교구장 3호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계산할 줄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아, 그 재산 때문에 당신이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사람은 비축된 재산이 없으면은요 한 발도 못 나가요. 여러분들 1원이 부족해도 버스 안 태워줘. 그죠? 1원이 부족해도 카드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버스 내려야 돼. 아저씨가 쫙 쳐다봐. 아저씨 잔액이 좀 부족한데 태워다 주세요. 내리세요. 그러지 태워주는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해본 거예요. 1원이 부족해도 안 태워줘. 그럼 하늘법은 더 원리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늘법 계산할 때 봉사해서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 어디나 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게 그런 재산을 어떻게 쌓을 거예요? 보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장로님 권사님 올해 연세가 되잖아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힘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공예야. 옆에 사람들이 다치실까 봐 더 걱정을 끼쳐드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젊어서 저축해 놓지 않으면요. 젊어서 저축한 거 가지고 나이 들어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서부터 들고 들어오면 봉사할 수 있고. 3분 스피치? 나는 여기 애기들 교육하면서 들고 나가서 전도활동 시키고 외쳤다. 걔가 그 평생 잊지 못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러고 한번 외쳐본 사람, 그 사람은요 학교 같은 데 가서도 당당해요. 그런 아이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도 잘해요. 그런 용기는 상속해 주고 짚어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체험해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쌓을 수 있는 마당이 천복궁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산을 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산만 하고 살았더라면 2016년 곰방 가요.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2015년 벌써 갔잖아요. 2016년이 맞았다. 2016년을 맞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시간이 빨리 가지?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30대, 40대인 우리 아들도 30대 아들도 엄마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리 빨리 가요? 아버님 섭리가 급한 거예요. 천일국을 빨리 이뤄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이 빨리 요동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활동하는 재산 일기 쓰면서 카톡에서 그 사진까지 복사해서 옆에 딱 붙여놔서 해놓고 응? 지금 원전에 계시는 그 교회장님 한번 갔더니 그 주보 같은 거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 11조 안 명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노란 줄로 다 체크해가지고 본인의 행적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도 다 했는데 명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부 하나 모아놓은 게 없어. 근데 그건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건. 지금 그 몇 년 전, 10년 전 넘어가서 그 주부를 어디 찾겠어요. 내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그런 응? 공적인 그런 재산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도 발전하고 천일국도 앞당겨진다. 그런 신념으로 어머님의 신년사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새기셔서 승리하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성드리며 사는 2016년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수많은 역사를 점철해 나오시면서 한 가지로 한 중심에 세워 천일국의 기초를 정착시켜 73억 인류가 참 행복이 어떤 것이고 참 행복이 참 평화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누릴 수 있게끔 일궈놓으신 부모님의 그 수고로우신 터전 위에 저희들은 값없이 황공하고 송구스럽게 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천복궁이라는 자리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공명권에서 부모님을 뵐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2016년에는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행적과 실적으로 보답하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 개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을 온전히 정리해서 천일국을 기필코 이루는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전개시켜서 나를 닮은 모습들을 일구어 이 천복궁을 차고 넘치는 그 한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 뜻 변치 않고 2016년 한 해도 풍성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저희들이 승리하겠사오니 함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